얼라이언스 배틀부터 좀 이제 시작해볼게요. 네. 근데 미뮤라는 건 좀 오랜만이라서 잘 될라나 모르겠네. 초반부엔 그냥 윈터솔저로 대충 돌고, 이 스피드 얼라이언스 배틀인가? 요거는 예전부터 되게 귀찮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쉽게 깨는 방법이 걔 누구냐? 스칼렛 요한스 그 누구더라? 블랙 위도우 걔 쓰면 좀 쉽다던데 제가 블랙 위도우를 안 키워놔서 쓸 데가 없습니다. 어?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손이 꼬였습니다. 역시 키보드로 하는 게 힘들어. 이거는. 핸드폰이 훨씬 익숙해가지고. 됐다. 애들이 좀 뭉쳐야 되는데? 맞다. 여기서 팁은 오성기를 꾸준히 눌러주시는 겁니다. 유니폼이 없어도 되고 2티어가 아니어도 돼요. 예전에 1티어 샤론 아니 1티어 에이전트 13으로 깨는 것도 동영상 올렸었는데 그냥 제가 좀 더 빨리 깨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2티어로 올렸어요. 그냥 무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좀 귀찮지만 스피드가 충분히 깨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셔도 똑같아요. 이거랑 그냥 사이사이 오성기 계속 누르고 스킬을 쓰기 전에 오성기를 누르고 거리만 재시면 돼요. 내가 거리 벌리는 기술이 두 개나 돼가지고 풀타임 신경 쓰시고 아 저요? 어제 낮잠을 좀 길게 자버려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어? 아! 망했다. 아우 손가락 아픈데? 오케이 샤론 돌아왔어. 어! 또 꼬였어! 아! 역시 컴퓨터로 하니까 힘들다.
이게 꼬이면 딱딱하면 망하는데. 오케이, 끝. 아, 손가락 아파. 컴뱃 영웅? 이거 극한이지. 잠시만요. 극한 맞네. 나 컴뱃 영웅 되게 약한데. 어떡하지? 속박 공격을 사용합니다. 속박. 속박. 누구 데려가지? 헐크를 유니폼 묶이면. 근데 헐크 되게 별론데. 이것도 빌런이잖아. 노답인데? 되게 노답인데? 아이, 극한모드 되게 귀찮아. 잠깐만. 럴크랑 헐크로 어떻게 될라나, 이게? 이렇게 들어가 볼까? 아니야, 망할 거야. 이거, 100% 망해. 모든 팀원 영웅. 아, 근데 공속은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물공 올리면 얘가 효과가 없는데. 아, 나 컴뱃 영웅은, 아, 욕심 없이 5만 점만 딱. 5만 점. 딱 5만 점만. 못하겠다. 그 이상. 아, 헐크 유니폼 바뀌면 되게 별론데. 역시 속박. 노답 속박. 아, 속박 되게 짜증나네, 이거. 이거 5만 점도 못 채우겠는데? 아, 속박, 씨. 이거 속박 면역 특장 끼고 해야겠다, 다음번에. 역시 얼베도 저걸 해야 돼. 와우! 녹을 뻔했다잉. 아! 그루트 데려올걸. 헐크 패밀리 데려올 게 아니라 그루트를 데려올걸. 아, 왜 그 생각을 안 했지? 아, 피로 먹을 속박, 진짜. 아오, 야, 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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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아, 좀 빨리 바꾸게 해줘. 이거 그루트 데려왔어야 되는데, 아. 5만 점 못 채우겠는데? 5만 점 절대 못 채우겠다. 아오! 때려칠까? 극한? 바꾸게 해줘, 빨리. 11초 남았네. 5만 점 못 채우겠다. 다음에 그루트 데려와야지, 이거.
너무 오랜만에 돌았어 이걸. 아유 42,000점 망했네. 망했어. 오케이 일단 얼라이언스 배틀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엉성하고 이상하게 했어.